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를 주제로 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면, 야, 친구 하나 필요 없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친구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아주 런덜머리가 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댓글 일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친구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도 말고 애시당초 정리했어야죠. 이런 사람들을 친구랍시고 계속 만나면서 상처 입고 화병 앓게 되니까 친구 이런 말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확 떠오를 수밖에요. 제가 영상 속에서 친구라는 말과 보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독인 겁니다. 독.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깔끔하게 절교하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곁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물어보면, 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요즘 안 만나. 아이, 에이, 알 필요 없어. 이러면서 쌩 까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되는 다섯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 얘기로 서두를 끝냈지만, 독이 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다섯 사람. 첫 번째, 인간이 성장 발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 발전합니다. 어렸을 적 공차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서 커서도 계속 공부 않고 놀았다는 생각만 하면 바보일 테고, 어렸을 적좀 찌질했다고 어른이 되고 인생 후반전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인생을 찌질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도 그런 큰 오산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은 한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거의 틀 안에 가다놓으려고 하죠. 아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가 현실을 깨닫고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막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계속 지배하고 조종하고 억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거는 돈지랄이고 시간 남기면서 못된 것들과 몰가인다고 몰아붙이기 일쑤잖아요.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다섯 사람, 그 중에 두 번째,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 신뢰했던 친구를 통해 나의 아픈 일들이 낱낱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자신은 너무 고민스러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숨기고픈 그 내밀한 이야기를 딱한 명의 친구에게 해주었는데, 그게 말이 돕니다. 제일 우스운 게 돌다 돌다 그 얘기가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었던 친구를 붙잡고 왜 그랬냐고 추궁해봐야 이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친구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기보다는 재미난 이야깃거리 생겨서 근질근질한 입을 가만두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아 이용하지 않는다면 되레 그게 천만다행이고 고마워야 할 정도예요. 아픈 과거를 때때마다 들춰서 잘근잘근 씹어대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도록 기다려주지도 못할망정,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자기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관련도 없는 그 아픈 얘기를 꺼내 상처를 휘저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다섯 사람, 그 중에 세 번째,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하고, 그래서 온 우주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재밌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지만 그건 혼자 있을 때 얘기인 거고, 남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밥맛도 그런 밥맛도 없을 겁니다. 아니, 주연 배우가 다 모였는데, 탑스타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그중에서 잘났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게 통하나? 꼴값이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쏟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배설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탓을 돌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한자리가 있고 난 후에는 마음은 불편하고 에너지가 방전된 듯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아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의 길을 그냥 쪽쪽 빨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집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화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네는 적이 없습니다. 아내와의 성관계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데나 덤벼들어서 혼자 헤쳐버리죠. 전형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편입니다. 우리 인생의 독이 되는 다섯 사람, 그 중에 네 번째, 이간질에 능숙하다. 분리해서 지배하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데만 필요한 전략이 아닙니다. 중동지역에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국경으로 가르고 민족으로 가르고 종교로 가르고 이념으로 갈라놨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중동지역 사람들이 뭐 특출나게 혼연적인 민족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전쟁만 추구장창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냉혹한 국제정치처럼 우리에게도 친구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 사이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간질을 위해 있는 말 없는 말을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싸움만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만드니 그럴 수밖에요. 이간질을 하는 친구의 속셈은 친구들이 자신만을 의지하며 때로는 간절히 매달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를 정신적으로 소유하려 드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이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이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와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떼어놓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대 배우자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예, 너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나 한 줄 아니? 야, 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아이들에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아주 몹쓸 사람이고 자신은 희생자이며 너희들까지 버렸다는 배신감을 아주 깊숙이 심어놓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잔인한 짓이지만 이런 짓을 하는 부모들이 꽤나 많습니다. 결국 아이들 인생에 독을 뿌리는 사람은 바로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땐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다섯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만 뱉어낸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에 제거해야 할 독일 뿐입니다. 실전에 한 댓글을 봤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고 노래하는 음성을 올리시고 계신 연세가 70쯤 되는 어르신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70이 되신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 열정,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노래를 들어보니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즐겨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청명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들께서는 노래 부르는 게 초등학생 같다든지, 야, 좋아하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 말고 그냥 너 혼자 즐기라고 한답니다. 자신들은 감히 하지 못할 용기를 내서 기술을 배워서 유튜브 채널을 열고 파일을 올리는 그 능력과 실천력이 부럽다고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대신 깎아내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사님,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노래 즐겁게 부르시고 그 파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영상까지 함께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멋질 겁니다.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니까 우리가 숲길을 걷다 뱀을 보게 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듯이 독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이들과 멀리 해야 합니다.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이간질하고 이기적이고 비밀조차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든 배우자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해독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